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스태츄 같은 거 잘 안 모으잖아요. 네, 보여드린 적도 뭐 빌려서 오거나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이사를 오면서 그래도 스태츄를 어느 정도는 갖다 놔야 되겠다. 너무 비싼 건 말고. 그래서 네, 참고 참았다가 이번에 장식장이 또 24채가 쫙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네, 참아왔던 스태츄들을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깠어요. 네, 그냥 까서 막 넣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의 시헐크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맞춰서 시헐크도 또 보여줘야 되는데 마침 일까다 보니까 이 SM 스튜디오 시헐크가 내가 또 이렇게 깔려고 하네.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도 없고 SD 카드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급하게 막 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채를 깠고요. 네, 요 친구가 이제 18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열기 전에 지금 미리 까놓은 거 한번 보고 올까요? 가봅시다!자, 장식장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위에서부터 보여드리면 네, 코믹스 버전의 아이언 패트리어트 테노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우리 자바 미가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울버린 네, 웨폰 X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울버린인데 요 친구를 바닥에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 사이드쇼 XM 스튜디오 위주로 조금 네 연세 할인마들을 구입을 했는데 꽤나 괜찮죠? 네, 토르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 망치기 멸리를 돌리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뭐 당당합니다. 네, 이렇게 오른발을 돌 위에 올리고 있는 이 모습. 개인적으로는 가장 탐났던 녀석이고 실물 또한 너무나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화살 두 개 아까워서 그냥 밖에다 빼놨어요. 그리고 진 그레이. 사실 요거는 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울버린과의 짝꿍 좀 케미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약간 노란색 깔맞춤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핑크색 불 라이트 나오고 노란색 깔맞춤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 세이버토스까지 샀습니다. 얘는 사실 그냥 싼 맛에 샀어요. 네, 사실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도 조금 작긴 한데 6분의 1 스킬이에요. 근데 네, 요 해마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크기가 좀 더 커 보입니다. 프리미엄 포맷 인스레드 좋고 네, 이사 온 김에 다시 언박싱을 했습니다. 요 친구는 네카 데드풀인데 일단 지금은 네, 하나 공간이 비어서 그냥 뒀습니다. 4분의 1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린 랜턴의 할 조던 예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 싼 맛에 샀습니다. 그리고 네, 요 친구 레드선 배트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포즈가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 근데 뭐 27만원대? 네, 굉장히 저렴하길래 일단은 뭐 이 친구 진짜 멋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이 망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꽉 찹니다. 네, 이 너비가 55cm인데 거기에 뭐 거의 꽉 찰 정도로 돼 있고 약간 이런 포탈 뭐 도르만무 포탈일까요? 네, 보라색빛을 또 띄고 있는 네, 요런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플래시 너무 예쁘죠? 색감 자체도 너무 좋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아스팔트 위를 걷는 듯한 요런 모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수가 18개인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데드풀 사실 요거는 지금 언박싱 한 게 아니니까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5프로 네, 블리츠웨이 아톰들 위에 요 친구입니다.
에피아 실피드에서 나온 네, 한정판 로버트 태권 브이스트 주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혹시나 몰라서 제가 가볍게 언박싱을 좀 패스트로 돌려봤는데, 그러면 그 언박싱 패스트 영상 한번 보고 이제 마지막 슈얼크 한번 열어볼까요? I really believe it's safe to say that I'm happy without you. We just met. 아,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빈자리에다가 넣을 예정입니다. DC, 뭐 마블, 심지어 태권브이까지 지금 일단 스태츄들 다 언박싱했고요. 네, 요 친구는 그래도 비교적 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을 까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보셨겠지만 코믹스 버전도 상당한 매력이 있고요. 시계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2층 구성입니다. 베이스, 이런 작은 파츠도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와, 탱크네! 이거 탱크 그 윗부분 아니에요? 아, 아까 그거 뭐 가로등이나 기둥이 아니었네. 탱크 포싱이었네, 이거. 요즘에 딱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코믹스 버전의 느낌들을 더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탱크에 꽂아주고요. 아, 슈얼크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바로 꽂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뭐야? 얼굴 다, 아, 얼굴 두 개인가? 어? 아, 다른 버전이에요. 얼굴이 두 개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아, 아, 요 차이에요. 손가락을 깎다 갔냐? 네, 주먹을 쥐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아, 자연스럽게 좀 내리고 있는 포즈. 뭐가 날까요? 계속해서 고민이 됩니다. 뭐 어디 뭐 천하장사 예, 꺼내는 느낌이어서 소세지 꺼내는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야? 이렇게야? 여기에 딱 꽂아서 와, 아, 여기 위에 더 들어가나 봐요. 와, 이 베이스가 다 했네. 와, 여기 다 지금 네, 포신 맨 앞부분 지금 다 나가있는 이 부분을 표현해줬고, 뭐야, 아씨, 이거 앞에 떨어져 나간 거, 이게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떨어져 나간 걸 그럼 어디 그냥 전 그냥 두는 건가, 여기 이런데? 코탑 위에 그거 기관포도 이렇게 다 구부려진 이런 거, 기관총 어때요? 오히려 뭔가 이거 약간 더 뭔가 오바스러운 느낌인데, 약간 포징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인정? 오늘 마지막 이 XM 스튜디오의 쉬 헐크까지 푸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하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뭐 스태츄뿐만 아니라 또 드디어 네, 진비룡님의 그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컬렉션들이 또 특별 전시가 이번부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스태츄 리뉴얼 했으니까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후니버셜 스튜디오로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Breaking bread with the muggles. They said I wouldn't make it. Now they looking puzzled. They said I wouldn't take it. How to go and hustle. Get the bag. It ain't never getting fumbled. In the jack, but we came up from the bottom. Through the cracks of the light pour in. Have a blast, let the drinks pour in. Take a risk like it's a short thing. Going in, yeah, I'm going all in.